What's good? 반갑습니다.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, 저는 24/7 칠링입니다. What's good? I'm 24/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, R&B,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. 24/7 chilling. 아, 좀 정신없는 주말을 보냈습니다. 제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, 예, 제가 한국에서 열리는 가장 큰 힙합 페스티벌인 힙합 플레이어 페스티벌 2023를 다녀왔습니다. 예, 보시면 아시겠지만, 여러분들 그 밀리가 역사적으로 이제 첫 번째로 한국에서 공연을 갔죠. 그래서 우연하게도 또 밀리도 만나고 또 그 YPP 소속 아티스트인 아인도 만나고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. 날씨가 좀 변화무쌍했어요. 되게 좀 바람도 엄청 불고 또 비도 오고 변덕스러운 날씨 속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왔고 또 밀리의 공연도 굉장히 성황리에 잘 끝났습니다. 그래서 뭐 현장의 분위기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너무 뜨거웠고, 네, 저도 잘 즐기고 왔습니다. 지금 저는 페스티벌에서 바로 돌아오는 길이거든요. 사실 태국 구독자분들이 이 비디오를 제가 놓쳤다,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신 게 있습니다. 저도 알고 있습니다. 굉장히 또 의미 있는 협업의 뮤직비디오죠. 태국 아티스트와 일본 아티스트와 싱가포르 아티스트의 3자 협업이 될 것 같습니다. 바로 F-HERO 형님의 새로운 뮤직비디오. 예, F-HERO 형님만 있는 거 아니죠. 저 이분도 알아요. 자비스. F-HERO와 자비스의 협업으로 만들어진 뮤직비디오고, 피처링의 싱가포르의 시가쉐이. 제가 예전에도 리액션 비디오를 찍었죠.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JP 더 웨이비가 함께한 거미엄이라는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습니다. 3국의 아티스트가 협업한 뮤직비디오입니다. 뭐 멋있는데요. 멋있어요. 그리고 여기 작곡가명을 보니까 보사운더 비치의 이름이 있습니다. 또 모르는 작곡가도 또 보이긴 하는데, 이 비디오, 이 곡도 아직 안 들어봤고 비디오도 한 번도 안 봤습니다. 히플패를 갔다 와서 지금 굉장히 흥분된 상태인데, 이 기분을 가지고 이 비디오를 시청하면서 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. F-HERO, Jarvis, Shigashay, JP The Wavy가 함께한 Gummy Yummy입니다. Yo, okay, let's get into it. Yup,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티저만 봤을 때 굉장히 클럽 뱅어가 될 것 같은 곡이었어요. 롤링 라우드 왔을 때 비디오를 다 촬영을 했나보다. 그쵸? 야, 이런 사운드 진짜 오랜만이다. 2000년대 초반에 많이 있었던 그 넵튠즈로 대변됐던 나이트클럽을 그냥 뒤흔들 수 있는 그런 힙합 넘버들이 있잖아요. 약간 그 스타일이지 이거. 오, 뭔가 예전에 미러미러의 브라이트한 버전 같은 느낌이요. 삼국이 참여한 뮤직비디오니만큼 뭔가 뮤직비디오의 뭐 그래픽이라든가 스케일 이런 게 굉장히 커 보여요. 이거 딱 여러분들 들어서 아시겠죠? 이건 뭐 나이트클럽을 위한 노래이기 때문에 아마 나이트클럽의 앤덤이 될 것 같아요. 큰형님이 오셨네요. 큰형님. 생각해보면 F-HERO 형님도 히플패에 오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. Out of money. 아, 근데 진짜 제가 F-HERO 형님 요즘 뮤직비디오들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면 뭔가 태국을 represent하는 버스의 느낌으로 이제 다가가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뮤직비디오의 퀄리티는 뭐 말할 것도 없거니와 뭔가 국가 대 국가 간의 어떤 협업으로 만들어지는 곡들을 이제 좀 자주 만드시는 느낌이랄까? 예. 네. 그러니까 한마디로 F-HERO 형님이 태국을 대표하는 래퍼의 어떤 그런 느낌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. 예. MP도 보였죠? MP?
야, 이거 사운드가 진짜 레트로합니다. 에이, 아 진짜 시가쉐이랑 JP도 웨이비 벌스가 너무 기대된다. 스타일리시한 벌스들을 뱉는 래퍼들이라. 아, 랩 진짜 도파입니다. 예전에 한국에서도 한국 아티스트들과도 작업을 한 적이 있고, 뭐 박재범뿐만 아니라. 그래서 시가쉐이를 보면 그렇게 낯선 느낌은 아니에요. 잘비스랑 F형님 벌스가 되게 좀 턴업 시키는 벌스면, 아마 시가쉐이랑 JP도 AB 벌스는 도판 벌스가 될 것 같아요. 오. 아. 뭐 패션도 스타일리시해, 벌스도 스타일리시해. 저 뒤에 배경을 약간 캘리포니아 캘리 느낌으로 꾸며놓고 야자수 있는 거에서 이제 랩하는 거 되게 멋있다. 오오오 에이, 이거 되게 신나는데? 왜 조이스가 아직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? 아, 이거 되게 중독적이다. 가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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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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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 기. 전 되게 좋은 것 같아. 나이트클럽을 위한 뱅어가 될 것이라는 거는 분명하지만, 레트로한 바이브를 갖고 온 뱅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조이스가 생각보다 좀 아쉽죠? 왜냐하면 예전에 F히어로 형님은 뭐 스트레이키즈의 창빈과도 협업도 했고, 타이거 JK와 윤미래님과도 협업도 했고, 막 이게 좀 결과물들을 봤을 때 뮤직비디오 조이스가 그렇게 막 생각만큼 높지가 않아. 아,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퀄리티도 좋고 굉장히 중독적인 곡인데 사람들이 아직 알아주는 느낌이 아닌 것 같아서 조금은 답답한 마음도 있습니다. 사실 시가쉐이나 JP도 웨이비 각 나라에서, 싱가포르나 일본에서 굉장히 짱짱한 래퍼들이었거든요. 전 특히 JP도 웨이비의 광팬이란 말이에요. 제 일본 힙합 리액션 비디오 보시면 아시겠지만 웬만한 JP도 웨이비 리액션 비디오는 다 있습니다. 더군다나 너무나 제가 행복했던 거는 제가 좋아하는 래퍼들이 이 한 뮤직비디오에 다 모였고,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아시아의 힙합이 이렇게 또 뭉쳐지고 끈끈한 우정을 과시하는 약간 이런 비디오가 됐다는 거, 저는 이거 되게 너무나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, 이제 더 이상 각 나라만의 힙합이 아니라 이제 아시아 힙합의 어떤 연대, 그리고 하나가 되는 약간 그런 분위기들이 전 좀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. 그 중심의 가교 역할을 F히어로 형님이 너무 잘 하고 계신 것도 있고, 사실 F히어로 형님이 좀 대중성 있는 곡들도 많이 만드셨고 그게 굉장히 많이 히트를 쳤지만, 반면에 좀 도판 곡들은 생각만큼 그렇게 막 인기가 많은 편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저도 알아요. 이게 대중들이 어떻게 그 힙합을 받아들이고 소비하는지에 대해서 취향차가 분명히 있는 건 아는데, 저는 오히려 이런 바이브와 사운드가 지금은 이렇게 좋을 수가 낮지만 사람들의 입소문으로 좀 회자돼서 좀 나중에는 괜찮은 반응이 있을 거로 보여지거든요. 이거는 절대 뭔가 흥을 좋아하시고 나이트클럽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거 싫어할 수가 없는 트랙이라고 난 봐요. 자,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, 저희 24/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,